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우리는 왜 화가 났을까? 물론 글에서 말했듯이 하던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왜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걸까? 방금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놓고 한 가지 방법만을 말해줬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 내용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짜증은 뒷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궁금증에서 오는 답답함인 걸까? 이 영상을 한번 보자. 아이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개운한 것을 마시면 캬 하고 시원하게 감탄사를 내뱉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그 감탄사를 왠지 아버지는 하지 않은 것이다. 언제 하는 거지? 설마 안 하나? 그럴 거면 이걸 왜 마셔? 참을 수 없던 아이는 결국 본인이 대신 감탄사를 내뱉고 만다. 영상에서 아버지는 하던 행동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끝마치지 않은 행동은 아이가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음에도 아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느꼈다. 아이는 궁금해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아이는 단지 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두 가지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들은 건 딸랑 한 가지 답변뿐이었다. 마치 아버지께서 아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내뱉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선율과 일곱 개 이름으로 쓰여진 가사, 일명 도레미송으로 유명한 이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음악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개 이름을 가르칠 때 부르는 노래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노래 속에 우리가 그냥 지나친 아주 아주 중요한 음악의 원리가 숨어있다. 도레미송의 선율은 도부터 출발해 레, 미, 파, 솔, 라를 지나 일곱 번째 음인 시에 도달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여덟 번째 음이자 첫 번째 음인 도로 되돌아가며 끝이 나는데 바로 여기 노래의 마지막 가사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음악이 끝난다는 건 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앞서 노래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시 도로 되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모든 음악이 반드시 도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 도로 끝나지 않으면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애매하게 끝난 것처럼 들리게 된다. 마치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럼 왜 시에서 음악이 멈추면 답답한 기분이 드는 걸까? 왜 도로 돌아가야만 음악이 끝이 나는 걸까? 그 이유는 시라는 개 이름이 도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어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멈추면 도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 도라는 개 이름은 음계에서 가장 안정된 소리이기 때문에 도로 끝나야만 비로소 끝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 도레미파솔라시가 도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는 것. 음악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대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으면 두 가지 답변을 기대하듯 우리는 시가 도로 움직이는 걸 기대했다. 시라는 불편한 소리가 안정된 도로 해결되기를 바란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와의 관계로 인해 긴장감을 만드는 것, 또 긴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고 긴장이 해결됐을 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 말은 곧 음악이 그 자체로 내용을 지닌다는 뜻이다. 음악 속 소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은 음악적 현상이 되어 시간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만든다. 이러한 맥락이 바로 음악의 내용인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음악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 음악이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아니다. 음악은 언어처럼 구체적인 의미를 노래하지 않는다. 음악가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구체적인 의미를 온전히 작품에 담아 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다. 만약 음악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행평가를 틀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음악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음악은 말을 한다. 음악은 의미가 없는 의미를 노래한다. 슬픈 가사나 구구절절한 사연 없이도 그 스스로 의미를 갖는다. 일곱 개의 음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단 하나의 음으로 기대했던 해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의 이야기는 비록 형태는 추상적일지라도 만국 공통어라 불릴 만큼 누구나 알 수 있다. 마치 수학처럼 말이다. 하지만 수학과는 달리 음악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쓰여진다. 오랜 혼돈이 해결되는 피날레는 승리의 환희로, 예상치 못한 반전의 소리는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고독으로, 아픔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창작도 연주도 아닌 감상이 예술활동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음악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음악을 듣는 걸까? 우리는 진실로 음악을 듣고 있을까? 예능과 예술의 차이는 생각에 있다고 했다. 생각을 하지 않아야 쾌락을 얻으면 예능, 생각을 해야만 쾌락을 얻으면 예술인 것이다. 공부를 하며 듣는 음악, 분위기를 위해 듣는 음악, 잠을 자기 위해 듣는 음악, 굳이 생각하며 듣지 않아도 음악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한다. 음악은 화단에 피어난 꽃과 같아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수백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 조화로운 감동이 당신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찬 소리가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라. 음악이 노래하는 말을, 그 의미 없는 의미들을.